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하니까 그때보다 대출 더 받아야 되고 현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장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지금. 근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요, 스탠스가 집값 폭등한 거는 이제 못 잡아요. 집값 폭등한 거 못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희망을 줘야겠죠. 제가 요즘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냐. 상담을 해보면요, 상담자들이요, 상담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네. 막 화가 나 있는 거. 왜 나섰냐면 나는 요만큼 올랐는데 딸이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못 들어가서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1억 올랐는데 난 딴 데는 5억, 6억씩 오른 거야. 아니면 나는 그때 예전에 2년 전에 대출 LTV 70% 받아갖고 들어가셨으면 됐는데 그때 못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대출도 적어지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니까 그때보다 대출 더 받아야 되고 현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장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큰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강남 4구하고 마용성 분양가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분양가가 낮아지죠. 분양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둔촌지공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으면은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제 피해갈 것 같지만은 피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분양보증 심사 지금 받아놓은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분양보증 심사 받아놓은 가격이 2,700이에요. 평당 싸요 비싸요? 예. 평당 2,700이면 얼마야? 33평. 325, 321, 326. 예, 8억 9,100이네요. 예. 저기 강동에 끝에 있는 그라슈임이 지금 15억 가거든요. 예, 8억 9억이, 그냥 9억으로 잡고. 예, 얼마 갈까요? 강동이 15억. 옆에 헬리오시티 17억, 18억. 예. 아, 설마 헬리오시티보다 많이 갈까? 아, 지금 현재 가치로 보자고, 현재 가치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한 16억 이상 가겠죠. 예, 헬리오시티보다 약간 낮은 가격? 예. 그러면은, 자, 당첨되면 앉아서 7억 버는 거거든요. 예, 당첨되면은. 조합원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런 거죠. 강남 4구하고 마용성의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서민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희망이. 네,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왜?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돼요. 물량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를 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서 일반 분양자한테 주는 거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채권 입찰체가 들어가면 조합원의 이익을 국가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물량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고루고루. 근데 사실은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제일 싫은 게 내 거 뺏기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는 지금 안 가는 거죠. 재건축 애들이 이제 안 가죠. 왜 가요? 재건축가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애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어떻게 보면 잠실중공 5단지는 조합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죠? 잠실중공 5단지나 옆에 있는 올림픽 서민촌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아, 시간이 흔들면 어차피 얘는 안전인데 앞으로 통과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들은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아니면 안전인나 통과 못 했거나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출발선상에 앞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자, 얘네가 안 가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데 물량이 아니면 얘 받는 건 아주 극히 극소수가 당첨이 되는 거죠. 극소수가. 극소수가 당첨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은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예, 희망은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네 강남 4구하고 마용서 집값 비싼 데는 어차피 자기 지지 기반이 아니에요. 여기 강남 4구하고 마용서 얘네가 가격 비싼 데들 보면 얘네 어차피 일부예요. 일부잖아요. 근데 일부면서 얘네가 집값을 올려놓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표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 벌어도 돼요. 어차피 자기네 지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재개발은 안 올랐어요? 재개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한남부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진짜 지역별 따지면 아마 잠실중 5단지보다 한남루탄이 더 많이 올랐을걸요. 네. 근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데 왜 재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 안 해요? 똑같은 건데 재건축 재개발이나 헌집 퍼먹고 새집 짓는 거잖아요. 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재건축은 부자 거라는 게 인식이 강해요. 근데 사실 재개발 지역도 한남루탄 가보세요. 거의 80%가 다 투자자입니다. 다 바뀌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노타운 재개발은요, 원주민 재정착률이 거의 17% 이하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선바뀌면. 어차피 투자자 다 바뀌어 있는 건데, 사람들의 인식은 재개발은 서민들 거예요. 재개발은. 그러니까는 부자권은 개발이기도 세금을 한수해도 자기네 지지 기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 그리고 자기네 지지 기반에서 좋아하겠죠. 부자권 한수하니까. 근데 재개발을 하면 서민일 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적용계산 나온 거 보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 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서초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동작구 올라가면, 흑석 올라가고 노량진 올라가주면 서초는 더 도망가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강남이라는 지역이 강북 지역과 갭 차이가 줄어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점점 벌어지면 벌어졌지. 근데 문제점이 많습니다.